돈 3만 원이 필요해. 나도 회원이 되고 싶은데. 너는 여기 평생 회원이라면서? 나는 집이 너무 멀어. 대본이, 그럼 여기서 오늘 드시고 반팅합시다. 나 진짜 고맙대. 카카오페이로 쏠게.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멘보샤가 땡기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멘보샤로 유명하고 이곳에서 한번 맛보면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도 평생 회원이 된다는 중화요리 전문점인 진진가연을 가보고 있는데요. 워낙 맛있다고 입소문이 자자하고 미슐랭 가이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미슐랭 가이드 하면 뭐 양이 적고 비싼 건 예상이 될 듯해요. 알고 있었어. 제가 유년 시절을 연남동과 연희동 근처에서 보냈는데요. 그 동네에 오래된 식당들이 점차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예전과는 다르게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식생활이 이제는 맛을 보고 느끼는 미식 라이프가 그만큼 발달한 요즘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위치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찾기 쉬우실 듯 하고요. 주차 공간은 차량 4대 정도의 자리가 있긴 한데 협소한 편이라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전화를 먼저 하시길 추천드려요. 바로 오늘 소개할 곳인데요. 외관상으로는 고급진 음식점보다는 동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국 식당 같습니다. 이곳은 입구부터 메뉴판을 미리 볼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특이하게 일반가와 회원가가 나눠져 있습니다. 3만원을 내면 이곳에서 평생 회원가로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루리본 서베이에 수록된 인증된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리고서 왔는데. 네. 내부 인테리어는 넓지 않은 10개의 좌식 테이블이 있는 깔끔한 구조였고요.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가격 자체가 미슐랭 받은 집이 맞습니다.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20%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맛을 보고 입맛에 맞아야 멘샤 회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제일 대표적인 메뉴가 뭐예요? 대게살, 칼국수, 멘보샤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시키는 거예요? 드시고 양이 이제 네. 많지는 않지만 드시니까. 네. 옆 테이블에 대게의 양이 적어 보여서 대게만 빼고 칼국수와 멘보샤를 먼저 주문. 칼국수하고 멘보샤 먼저 드릴까요? 네. 기본 밑반찬은 중국집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짜차이, 볶음 땅콩, 고수의 향이 느껴지는 고수. 볶음탕은 잘 볶아져서 아주 맛있었고요. 짜차이는 조금 물렁한 식감이 있어서 저희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는데요. 따뜻하고 구수해서 좋더라고요. 차라. 팔부채가 가장 빨리 나왔는데요. 네, 전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짭조름하고 굴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먹어봐. 저는 새우. 새우를 거의 데쳤어. 안 그러면 새우는 그냥 찌개지잖아. 저는 진한 걸 좋아해요. 간이 센 걸 좋아하는 제 입맛엔 맞았지만 간이 센 걸 좋아하지 않는 소고기 전문가에겐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고수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로 준비해준 고수와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짭조름한 맛의 해물을 고수의 향이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더라고요. 계속 먹다 보면 좀 짠 기운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밥이나 맥주에 잘 어울릴 듯한 메뉴였습니다. 차려. 이곳의 시그니처인 멘보샤 등장. 아? 과연 맛은 어떤지. 이 안에 촉촉함은 너무 잘하는데 여기에 이 파를 넣은 게 나는 별로야. 파 향이 너무 확 나면서 이 멘보샤 맛을 못 즐겨. 이게 다른 데랑 좀 다른 점이긴 한데 이거를 넣어서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멘보샤는 제가 솔직히 즐겨 먹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맛있다 맛없다의 느낌을 떠나서 그냥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건가요?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손도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제 입맛이 고급지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차라리 만두가 더 나은... 바삭한 식감의 새우만두를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안에 내용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새우맛보다는 파맛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시킨 엑소 볶음밥인데요. 80년대 홍콩의 유명한 페닌슐라 호텔에서 최상급 적객을 위해 개발한 해산물 소스가 엑소 소스인데요. 소스가 워낙 맛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볶아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졌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이거는 싱거워. 지금까지 나온 음식들에 비해 조금 많이 싱거운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엑소 볶음밥을 먹어봤는데 그런 기준점을 벗어난 싱거움이었습니다. 오히려 팔보채 소스에 같이 먹어야 딱 간이 맞는 듯 하더라고요. 그냥 한 것도 있고 엑소 볶음밥? 엑소장에다가 하는 거거든. 아, 내가 제목을 다시 지어줄게. 뭐라고? 되게 무성의한 볶음밥. 잘 볶여진 것까진 좋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의 심심함을 가졌고요. 제가 미슐랭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지 와 맛있다라는 느낌은 받질 못했습니다. 나는 미쉐린 받았다 그래서 솔직히 좀 기대하고 왔거든. 동네 중국집 중에서 좀 잘하는 집 정도? 회원 가입해서 먹을 정도는 아닌데? 왜 가입하나 그러는 거야? 조금 더 할인이 된다는 거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마지막 디저트로 리치 파인애플이 나왔는데요. 이 집에서 이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이거 땅콩.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72,500원 나왔습니다. 네. 팔보채 하나, 멤버스 하나 볶음밥 하나. 네. 회원 가입은 안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총 76,5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짜가지고 입술이 다 벗겨지기 직전이야. 재료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나는 좀 자극적인 맛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다라는 느낌은 좀 못 받았거든. 아, 좀 이따가 물을 한 1.5리터 정도는 그냥 마시지 않을까. 멘보샤는 어땠어요? 멘보샤가 잘하긴 잘해. 안에가 되게 촉촉하고. 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대파를 네.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다 버리고. 멘보샤가 큐브 모양으로 되게 작잖아? 고만한 사이즈의 요리에 대파를 그 정도 썰어 넣어놓으면 파향이 다 덮어버리거든? 그치. 응. 나는 그 파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이거는. 파가 좀 크더라고. 대파야. 대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되게 잘 튀겨졌어. 조금 식으면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기 지금 상당히 비싸거든? 이렇게 먹고 거의 76,000원. 만약에 또 회원 가면은 한 6만원 얼마 정도로 떨어져요, 또. 나는 그게 더 웃겨. 그런 시스템은 말이 안 돼. 여기 식당이잖아. 식당은 그 집만 계속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 데가 많아서 재방문이 힘들단 말이지. 동네 맛집 아닌 이상에는. 그치. 회원가를 시고 싸게 해준다는 그 가격이 내가 봤을 땐 그게 정가고 더 높게 불러가지고 회원가입 안 하면은 너무 바가지를 씌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난 오히려. 자, 오늘은 미슐랭 가이드를 받은 중화요리점 진진가연을 방문해봤는데요. 맛은 평범하면서 무난한 편이고 대체로 요리들이 간이 세다는 점, 그리고 가격에 비해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평생 회원 가입비 30,000원이면 20% 정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긴 하지만 회원 가입까지 해서 자주 올 만큼의 특별함은 느껴지진 않았으며 다른 중식당들과 비교해봤을 때 호불호가 있을 듯합니다. 미슐랭 가이드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기대는 하지 않고 가시는 게 더욱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을 듯하고요. 연남동에는 또 카페가 많기로 유명하죠. 오늘은 카페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보, 가죠? 아? 나는 그냥 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